돌아오십시오. 난 당신을 산채로 데려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 나의 좋은 꿈꾸. 일어나! 아침이야! 오늘 아침 일찍 출발하기로 했잖아! 이불 치워버린다! 너도 마찬가지야! 카메라 들어! 새가 친구하자고 하겠네! 머리에 까치집을 지었잖아! 일어나! 일어나! 다들 좋은 아침! 어흥이가 말했듯이 제작진이 다 모였고 장비도 새로 바꿨어! 마침 햇살이 눈부신 날씨도 좋고 우린 곧 본격적으로 제2단계인 야외 촬영에 들어갈 거야! 어?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카메라가 고장났냐고? 아니, 그냥 작은 서프라이즈일 뿐이야. 준비됐어? 자, 카운트다운 3초! 3! 2! 내부 개조를 완료했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외부 페인팅 맞춤 제작까지. 루프와 데이지 그리고 린이 밤새워 고생했어. 이제 더 이상 예전의 민노벤이 아니야. 이제 민노벤 완전체 로케형 민노벤이야. 정말 위풍당당하지? 아, 사실 우린 어젯밤 반쯤 하다가 잠들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네. 얼핏 봐도 자재가 비싸 보이는데. 스크립터님이 하셨어요? 아무튼 대본은 스텔라와 라이언의 여행으로 정했어. 약간 부족한 점이 있는데 촬영하면서 보완할 거야. 스포일러는 안 할게. 감독, 감독! 우리의 촬영 계획을 말해줄래? 어? 뭐? 아, 그러니까 시간과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유연한 방법을 택했어요. 현재 큰 영화 촬영장은 모두 디스 영화제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정신없는 틈을 타 저희도 그곳에 들어가 뭔가 찍을 생각이에요. 구체적인 건 스텔라와 어흥이 두 주연이 자유롭게 발휘할 거예요. 전 그런 자연스러운 느낌을 좋아해요. 그 일은 나한테 맡겨. 그래서 스크린 앞에 관객 친구들도 들었다시피 어흥이는 이제 열심히 일해야 해. 앞으로 며칠 동안 제작진은 모두 아주 아주 바빠져서 주기적으로 브이로그를 업로드하기는 힘들 거야. 하지만 도중에 새로운 영감이 떠오르거나 새로운 만남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통해 모두에게 공유할게. 다음에 만날 땐 생각지도 못한 업데이트일 수도 있고 디스 영화제 시상식에 있을 수도 있어. 다들 걱정 말고 마음껏 기대해도 좋아. 어흥이는 반드시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을 테니까. 그럼 로케형 민노벤 출발!